Sunday입니다. 네. 2021년 2월 14일 일요일입니다. 뒤에 포스트 크리드 하겠습니다. 뒤에 포스트 크리드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from and maker of heaven and earth In Jesus Christ, His only Son, our Lord, who was conceived by the Holy Spirit, was born of the Virgin Mary, was suffered under Pontius Pilate, was crucified, dead and buried. He descended into hell. The third day, He rose again from the dead. He ascended into heaven. And was sitting on the right hand of God, the Father Almighty. From thence He shall come to judge the quick and the dead.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I believe in the Holy Universal Church. I believe in the communion of saints. I believe in the forgiveness of sins. I believe in the resurrection of the body. I believe in the life everlasting. Forever, Amen. 네, The Lord's Prayer도 하겠습니다. The Lord's Prayer. The Lord's Prayer. Our Father in heaven, may your name be hallowed. May your kingdom come. May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done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 and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the kingdom is yours, for the power is yours, for the glory is yours, forever, Amen. 네, 썬데이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명사가 나왔네요. 근데 뒤에 부사절이 붙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as we know it today in the United States 해가지고 뭐뭐 하듯이 뭐뭐인 바대로 이거죠. 명사대에 빈도는 약한데 부사절이 붙을 수가 있다는 거죠. 명사대인데 명사대 휘치나 대절이 감히 대명사절이 붙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부사절이 붙을 수가 있어가지고 as 뭐뭐 있듯이 이게 붙는다는 거예요. 명사 뒤에. 근데 이건 앞에 명사와 관계가 없죠. 그래서 as는 그냥 부사를 그냥 접속사로 쓰였다 이러면서 명사 뒤에 부사절이 나왔습니다. rather 어떤 이제 여가죠. 여가들. 그 여가가 as we know it 그것을 알고 우리가 이제 알고 있죠. today 여가에 붙었다 이거예요. 부사절로. 뭐뭐 있듯이 그 여가를 안다 이거예요. 뭐 이듯이 we know it today 오늘날 우리가 알듯이 뭐 in the United States 미국에 오늘날 그것이 알듯이 그 여가는 뭐 이런 거예요. 가지고 보충 설명으로 그렇게 부사절이 명사 뒤에 붙었다는 거죠. 이게 레저에 대한 미국에서 그 오늘날 뭐 이렇게 하는 그 레저가 이제 뭐 미국에서 이제 있었나 먼저 일어났던 일인가 봐요. 우리가 미국에서 오늘날 뭐 있는 여가처럼 이전 유 피나미넌 해가지고 이즈 다음에 이제 이즈 이게 이제 보통
동사죠. 여기 동사로 a new phenomenon 해가지고 새로운 뭐 현상이다. 어? 이렇게 이제 쓴 거죠. 그러면서 이제 명사 대기에 as 뭐뭐 인바대로 뭐 말듯이 뭐 이런 거죠. Rather, we know we 우리가 그것을 안다. Today 오늘날 in the United States 미국에서 오늘날 그것이 아는 여가처럼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is 이것은 뭐 새로운 현상이다. A new phenomenon이다. 이거죠. That is not the Korea way of life. 이렇게 나왔어요. That is not. 그것은 아니다. Is not이다. The Korea way of life. 삶의 그 방식이 아니다. 이거죠. 한국식이 아니다. 뭐 이런 거예요. That is not the Korea way of life. 근데 life가요. Life 뒤에 접속사 as를 이제 해가지고 부사제 붙는다. 명사 뒤에 붙는다는 거죠. 흔하진 않. 빈도가 약하다고 해요. Life as I know it. 그래도 내가 그것을 알듯이 뭐 아는 바대로 이러면서 명사 뒤에 그리고 명사 뒤에 보면 관계사 절이 붙을 것인데 뭐 히치절이나 대절이 붙은데 이렇게 명사절이 앞에 명사랑 관계가 없이 부사절이 명사 뒤에 붙은다 이거죠. 문장 뒤에 붙는 것이 아니고 문장 뒤나 앞이 아니고 next the frozen chicken industry. 네, 뭡니까? Frozen, 얼려졌다 이거죠. 치킨이. 치킨이 얼려지는 뭐 사업이다. 냉동닭이라는 거죠. 냉동닭. 냉동된 닭이 있습니다. 그런 산업이 있어요. 냉동을 시키는 닭. 얼려버리는 거죠. 얼린 닭. 그 산업. 이제 그 냉동닭 그 얘기, 산업을 그 얼린 닭의 그 비즈니스 얘기한 것 같아요. The frozen chicken industry. 그래가지고 그 냉동 치킨 산업이죠. 산업은 as we know it. 우리가 그것을 알듯이 뭐 이거죠. 이럴 때 industry 뒤에 as가 부사절이 붙은 거예요. 산업 뒤에, industry 뒤에. 우리가 그것을 아는 사업처럼 냉동 시키는 그 닭 사업처럼 뭐 이거죠. 얼려진 얼려진 거죠. 이거 frozen. 그래가지고 the frozen 얼린 닭. 얼려진 닭 산업은 산업계 인더스트리 뒤에 명사 뒤에 as we know it 우리가 그것을 알듯이 그 냉동된 닭 산업이 시작됐습니다. 여기 본동사 나온 거예요. 부사죠. 지금 명사에 부사죠. 붙이고 begin 시작했습니다. 언제? 자동사 현재 전치사고 나온 거죠. 1930년대 이 냉동시키는 닭 사업이 시작된 거 1930년대 처음 알았습니다. 그 닭을 얼린 그런 산업이 우리가 알듯이 그게 1930년대 시작됐다고 그러네요. Began in the 1930s. 그때는 지금 왼절이 거기 붙었네. 부사절이. 왼 부사절이 붙은 것 같아요. 그때 1930년대 관계 부사로 an inventor 어떤 발명가가요. Developed 발전시켰어요. The keep freezing process를 어떤 발명하고 발명시켰다. 뭐를? Keep freezing. 아까 frozen 치킨인데 얼려진 닭이 이번에는 그 freezing 해가지고 ing 쓰게 하는 아주 빠르게 얼려지게 하는 process 어떤 과정을 발전시키는 닭을 빨리 어떻게 하면 얼릴까 하고 연구를 한 사람이 1930년대부터 시작했다는 거죠. 어떤 발명가가 1930년대 사람인가 봐요. 그때 어떤 발명가가 왜 1930년대죠? 인벤터, 그 발명가가요. 그 냉동을 어떻게 하면 빨리 진행시키나 이거죠. 발전시켰다 그죠? 인벤터, 디벨로퍼 발전시켰다. The keep freezing process. 아주 빠르게 얼려지는 과정을 그 냉동 닭을요. 웃긴데. 네. keep freezing process. 가지고 빨리 어떻게 하면 얼릴까? 닭을 어떻게 하면 빨리 얼릴까? 이런 걸 발전시키는 발명가가 있었나 봐요. 아주 프로젠 치킨 인더스트리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냉동 닭이라는 거죠. 냉동 닭 산업이 있어요. 우리가 알듯이 as we know it.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죠 이미. 근데 그것은 이게 시작됐습니다. 그 산업은요. 1930년대 시작했습니다. 이거죠. 왜 그때 언 인벤터가요? 발명가가요? 왜 이렇게 재밌죠?
인베이터 발전시켰죠. 디벨로프드 그 발명가 발전시켰어요. 어떤 발명가가 킥 프리징 플러스 아주 빠르게 이게 프리징이죠. 이번에는 그 가정이다 해가지고 이게 얼려지게 진행을 하고 있는 프로세스 그런 거죠. 아까 프로전 이건 프로지는 이름은 이제 PPO로 써가지고 벌써 얼려진 거죠. 근데 이거는 프리징 프로세스 하면 이건 지금 무슨 가정 ING 절이나 ING를 붙인 거죠. 프리징에다가 그런 빠르게 얼려지게 하는 가정을 발전시키는 그런 발명가가 있었다 이거죠. 치킨을 보니까 치킨은 뭐 갑자기 병아리가 생각나는 병아리 먹는 같은 치킨이라고 해요. 뭐 영계라고 하죠. 치킨을 그래서 영계도 있고 뭐 새끼도 있고 병아리 다 뜻이 있습니다. 치그 먹니까 치. 근데 그 치킨에다가 EM 빼면 치기 치도 병아리라고 해요. 치킨에 그 뺨이라고 하면 뺨 치도 있죠. 근데 첫자가 E죠. 그거는 치근 그 뺨 보리에 있는 그 치 말고 치 이러면 그 치킨에서 그 큰 자를 빼면 치 이러면 그것도 병아리 여자나 뭐 새끼 소녀 이렇게 뜻도 있다고 해요. 어 풀 파더리스 칙 이러면 아주 아빠 없는 불쌍한 여자애다 뭐 아이다 이렇게 뭐 소녀다 어 풀 파더리스 칙 이거죠. 아버지가 없는 뭐 불쌍한 칙이다 병아리다 새끼다 뭐 소녀다 여자다 이거죠. 플리크 하면 근데 치크 플리크가 있어요. 플리크도 플리크가 보니까 이 플리크라는 단어가 영화라는 뜻도 있고 뭐 가볍게 치다 튀기다 이런 뭐 이런 뜻인데 치크플리크라는 게 여성 취향의 영화다. 치크플리크가요. 필름도 아니고 그래서 필름. 필름이 영화 이렇게 치크필이 아니고 여성스러운 소녀스러운 여성 취향에서 필름 이렇게 써야 될 것 같은데 플릭 이렇게 쓰나요? 플릭? 영화 그것도 이렇게 플릭이라는 게 영화라는 필름이 영화죠. 영화. 영화계의 뭐 필름이다. 근데 플린 또 철자가 또 아이가 또 L 뒤로 붙어 플린 이러면 이것도 뭐 코리 아주 멋진 이렇게 또 단어가 바뀌네요. 철자 잘못 써가지고 필름 써야 되거든. 플린이라고 쓴 거예요. 플린 또 이건 또 틀린 멋진 뭐 근사한 형용사로요. 필름은 영화고 필름 하면 뭐 막이고 이런 뜻이 있겠죠. 어 필름 뭐 그리즘은 그리지 뭐 지방이 없고 야 이건 막이다 이거죠. 필림 명사로 쓸 때요. 필림 제가 플린이라고 쓴 거예요. 플린 이건 플린은 쿨이죠. 쿨 멋지 뭐 근사한 이런 얘기인데 제가 그때 또 잘못 썼어요. 필림이 필림이죠. 첫자가 아이가 또 LD로 가면 플린 하면 또 틀려요. 그래서 필림 뭐 그리지 그럼 그리지 뭐 지방인가요? 지방 막에 무슨 야 이건 막이다 이런 게 필림. 영화도 있지만요. 사일런트 필름 그러면 뭐 조용한 영화다. 뭐 소리가 안 나는 무성 영화다 이거죠. 사일런트 필름 이러면요. 여기서 이제 명사로 무성 영화 이렇게 영화 명사로 타동사도 됩니다. 타동사 필름이요. 또 퍼니처 워즈 필름드 수동태로 쓰는 거죠. 가구가요. 수동태로 워즈 필름드 그러면 뭐 얇은 막으로 필름이 덮여졌다 이거예요. 뭐가 덮여졌다. 필름 얇은 막으로 over with dust 먼지로 뭐 덮였다 이거죠. 필름. His eye filmed with tears 뭡니까? 그의 눈이 얇은 막으로 덮였다. 무엇으로? With tears 눈물로 이거죠. 필름드. 가지고 뭐 자동사 타동사 이번에는 with tears 그러면 눈물을 가지고 덮였다 자동사. 필름이요. 얇은 막, 뭐 영화 덮여졌다 뭐 이런 뜻이죠. 캐치볼드, 언필름 이러면 뭐 캐치볼드 새를 잡았다 이거죠. 언필름 영화에 새를 잡은 영화를 찍었다 뭐 이런 뭔가 캐치볼드 새들 영화를 뭐 캐치했다 이거죠. 언필름 그럼 영화로 뭐 새들을 영화화해서 뭐 잡혔다 뭐 담았다 이래야 될까요? 뭐 새를 뭐 영화 필름에 담았다 이렇게 합시다. Catch birds on film. 새들을 영화화했다 이럴 때 필름 on film 필름으로 쓰면 영화 전치사 뒤니까 명사네요. 또 goal 목표가 있죠. 목표. Of medicine 의학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medicine. The goal of
메디시 그 의학의 목표는 이거예요. 근데 뒤에 그 메디신 뒤에 부사절이 관계사 절도 아니고 부사절 에즈가 붙었다는 거죠. 뭐 이거는 에즈가 이 앞에 명사 관계 없는 거죠. 그냥 접속사 마냥 에즈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에즈 it is currently practiced 그것이요 현재 currently 요즘에 practiced 뭐 실행되었다 연습되었다 이거죠. 뭐뭐 하듯이 요즘에 연습되듯이 실행되듯이 현대의 의학의 목표는 여기죠. 이게 아주 이제 의학의 목표의 뒤에 부사절이 조금 보충절로 그 의학이라는 건 무엇이냐 그러면 이제 뭐뭐 아는 바대로 이런 거죠. It is currently practiced. 뭐 연습되어지 뭐 실행되어지 요즘에 실행되든 그런 의학의 목표는 이거예요. The goal of medicine is 뭐뭐 있는데 뭐 아는 바대로 it is currently practiced. 요즘이 실행되고 있죠. 수용태로 써야 되는 is practice. 뭐 연습하다 이거죠. 실행되다. 실행되었다. 우리가 요즘에 실행되고 있는 그 현대의 목표는 현대 의학의 목표는 is 여기도 동사 뒤에 to 부정사 나왔네요. to 부정사 쓰네요. is 뒤에 to 부정사. to develop process and drug. 무엇을 develop 무엇을 발전시키는 거다 이거죠. to develop process and drug. 그 절차죠. 절차와 방식. 그리고 and drug 약물을 발전시키고 그 절차와 방식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현재 실행되고 있는 현대의 의학의 목표는 그 약물을 발전시키고 그 절차와 프로시디듀스하는 절차나 그 방식을 발전시킨다 이거예요. 근데 드러그 뒤에 이제 이게 이제 관계 대명사 아까 메디시드의 그 부사절 에지 이디지 커런트리 프랙티스 현재 실행되고 있듯이 이게 붙듯이 이번에는 대절로 붙었다는 건 갭이 하나 있죠. 그 앞에 드러그가 이제 명사가 들어가는 이런 식으로 관계 대명사 붙어야 되는데 드러그 뒤에 that 그러면 이제 주어가 드러그에 드러그나 그거에 프로세스까지 합친가요? 그냥 드러그라고 볼까요? 그 드러그가요 워크 작동합니다 이거예요. 어떤 드러그냐 뭐 프로세스와 드러그인데 절차와 방식과 드러그인데 약물은 어떤 약물이냐 그 약물은요 워크 이퀄리 웰 아주 동등하게 잘 작동을 한다 이거예요. 어디 기반을 위해 올 페이션 모든 환자의 위에 모든 환자들을 그래서 똑같이 동등하게 작동을 하는 원리를 약물을 만든다는 거죠. Regardless of 그러니까 regardless of 전치사로 뭐만 상관없이 gender, age, or genetic 이건 뭡니까? gender는 성별, 남자나 여자나 상관이 없죠. age 뭐 10대나 뭐 70대나 80대나 상관이 없죠. genetic 유전적 이게 질병이거든요. 특징 유전 genetic 우리 제니가 무슨 유전학적인 그 유전학적 고혈압도 있을 수 있고요. 뭐 그 질병이 있는 거 집안에서 내려오는 당뇨나 뭐 심장병이 알레르기가 있든지 뭐 두드러기가 있든지 이런 거 상관없이 모든 환자한테 똑같이 equally well on all patients 또 동등하게 잘 모든 환자가 똑같이 작동을 한다는 거죠. Work equally well on all patients. 그게 목표라는 거죠. 의학의 목표. The goal of medicine. 의학의 목표는요. 뭐 하듯이. 에지. 요즘에 it is currently practice. 요즘에 시행하고 있듯이. 뭐죠? 코로나 약물인가요? 코로나 그 예방. 온 뭐 여자나 남자 상관없고 나이하고 상관없고요. 뭐 유전적 뭐 질병이 있든지 상관없고 그냥 그거 한 방에 그냥 다 드는 거야. 다 예방이 된다. 네. 그게 목표인 거죠. 예방적 전 세계가 다 한 방으로냐? 네. 그 좀 발명했네요. 네, 대단합니다. The goal of medicine. 현대 의학의 목표는요. As it is currently practiced. 요즘에 현재 그 실행하고 있듯이 이거죠. 그 메디신에 대한 그 의학에 대한 그 목표는요. Is 뭡니다. To develop processes. 이게 진행하고 방식과 and 그 약물을 이게 코로나네요. 딱 어떻게 이렇게 알고 있었나. Developed processes 돼가지고 그 절차하고 방식이 있고요. 그 발전시키는 방법이 있다 이거죠. 그리고 드럭 약물을요 하고 그게 발전시키는 방법이 있다. 근데 그 어떤 약물이냐?
때 그 양모로 들어가 이제 갭이 있죠. 거기 주어가 좀 빠졌네요. 갭이 있고 작동 워크합니다. 이퀄이 왜 아주 똑같이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On all patients 모든 환자 위에 regardless of 몸을 상관없이 그러니까 전치사 명사 나오는데 명사가 세 개예요. gender 남자하고 여자하고 성별하고 상관이 없어요. age 뭐 갓난 애기들 뭐 노인이들 상관이 없고요. genetic 유전적인 뭐 질병에 대한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뭐 집안에서 내려오는 거죠. 고혈압, 당뇨, 알레르기 상관없이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딱 코로나 한 방이면 된다 이거죠. 목표입니다. next all 축구가 축구 그 골이 된 것 같아요. 골하고도 외쳤어요. We won, we won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겼다, 이겼다. The boys shouted. 그 소년들이요 소리쳤습니다. They hugged each other. 그들이요 껴안았죠. Hugged 껴안다, each other 서로들을 껴안았어요. 근데 명사 뒤에 요거 대 like 썼거든요. Like 접속사로 쓴 거예요. 그 부사절 붙은 거. Like they were the players 해가지고 그들이에요. 그 선수들이었다 이런 거죠. 선수들이었던 마냥 그 라이브 뭐 같이 서로 껴안고 좋아했다 이거죠. They rolled on the floor. 그들은 또 굴렀습니다. 어? 바닥을 막 굴는 거예요. 그리고 ended 그 다음에 danced 춤췄다 이거예요. 그들이 뭐 선수인 축구 선수 마냥 골 목표입니다. 골 아니고 목표가 아니라 아까 이 아까 그 더 골 오브 매진슨 목표고 지금은 골은 이게 그 뭐 축구 골을 그거 한 거죠. 골이 들어갔다 이런 거 같아요. We won. 우리 승리했다. We won. 우리 승리했다. The boys shouted. 그 소년들이 있잖아. 소리쳤어요. They hugged each other. 서로 막 껴안았죠. Like they were the player. The player 축구 선수들 마냥 뭐 이거죠. 그들은 축구 선수였다 이런 거예요. 그것처럼 해가지고 그 서로 막 껴안는 거. 자기들이 축구 목표 누굴 마냥. They rolled on the floor. 그러나 바닥에 막 제가 뒹구른 거죠. 굴렀다. Danced. 그 다음에 춤췄다. 이거네요. 그래서 명사 뒤에 each other 뒤에 like 아주 접속사로 썼다는 거죠. They hugged. 떠났다. A solar eclipse. 태양이요. Eclipse. 태양의 eclipse. Eclipse는 가리다. 이거죠. 클립스라는 게 뭐 어떤 계기 일식해서 식자로 들어가서 식이 뭔가 그러면 그늘지게 하다 뭘 이제 무엇을 이클립스라는 건 이제 뭘 덮다 빛을 가리다 이클립스가 아니면 뭐 사람들한테 명성을 가린다 뭐 어떤 사람 명성을 가리고 그늘지게 한다 아니면 그 사람은 넘어가지고 이 태양이 뭐 달을 가리니까 그것을 다른 사람보다 능가해버린다. 뭐 이런 뭐 이클립스라는 거. 그래서 a solar eclipse 이게 계기식 뭐 계기는 뭘? 솔러 하면 태양을 가렸다 이거죠. 태양을 가렸다. 태양을 가리는 그런 뭐 그걸 뭐라고 우리나라 계기식 그런 거 있죠. 달 가리는 건데 하여튼 솔러 이클립스 이게 이클립스라는 게 뭐 이렇게 빛을 가려버린다. 뭘 그늘지게 한다. 명성을 이렇게 한다. 아니면 그것을 가려서 그 능가할 수 있다. 뭐 이클립스 이런 거예요. 그래서 a solar eclipse는 그 태양을 가리는 것은 이거겠죠. occurred 무엇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생기다. happen이죠. happen. 그 자동사로 쓰였는데 요번에 동사 뒤에 이렇게 자동사 쓰였는데 when절이 나온 거죠. 뭐뭐 했을 때. 우리가 만약에 occurred면요. didn't it occur to you? write to him 그한테 편지 쓰는 너가 그 떠오르지 않니 뭐 이럴 때요 occur to you 이러면서 to 그냥 이게 자동사라는 거예요 자동사 대표적인 뭐좀 뭐 일어나다 이거죠 생기다 그래서 didn't it occur to you 너는 뭐 떠오르지 않니 이건가 봐요 didn't it 떠오르지 않았니 뭐 to you 너한테 떠오르지 않니 뭐 to write to him 그한테 편지 쓰리라고 뭐 쓸 것을 생각하지 못했니 뭐 이런 거 같아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자동사 붙이면 to you 이렇게 occur to you 이렇게 붙는데 이번에는 occur 뒤에 when절 접속사도 when을 쓰고 the moon passed direct between earth and the sun 문이요 지나가는 거예요 바로 지나 직진으로 달이 passed directly 바로 지나갔다 이거예요 지나간다 between earth and the sun
그러니까 지구하고 태양 사이를 달이 지나가는 거죠. 그럴 때 대개비식을 가 뭡니까? 태양이 가려진다는 거죠. 지구하고 해 사이에 지구하고 해가 있으면 그 사이에 달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그게 일어난다. occurred. 태양이 가려진다. As if. 마치 뭐뭐처럼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문장 끝났는데 요번에는 또 as if가 나온 거죠. As if. The moon이 달이 ahead block out the light of the sun 해가지고 block out 무슨 차단했다 이거죠. 가렸다. 어둡게 했다. The light of the sun. 빛에 태양의 빛을 가리는 거, 블럭한 거죠. 차단해가지고 마치 그게 from earth 그 앞에 뭐가 있네요. 앞에 보면 from earth 지구에서 보면 이런 거죠. It look 그러니까 지구에서 만약 그걸 본다면 지구에서 우리가 태양을 보는 거죠. 태양을 봤는데 거기서 그 사이 우리가 태양 보고 있는 달이 거기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태양 빛을 가리는 거죠. 지구에서 보니까 그러니까 it look 여기 또 look이 나오네요. 동사 뒤에 요번에 마치 뭐뭐처럼 요번에는 또 when절이 아니고 아까 occurred 뒤에는 when이 나왔고 요번에는 look, wolf 여기서 보니까 지구에서 보니까 태양이 저기 있는데 달이 지나가면서 그 태양을 가린 거예요. 그래서 빛을 the moon had blocked out the light of the sun. sun의 빛을 가렸다 이거죠. 차단했다. 어둡게 했다. block out 해가지고 block out 막 구동사네요. 그래가지고 block out 해가지고 had blocked out 하면 현재 완료인데 has blocked the light of the sun out 이렇게 쓴 거죠. 이건데 명사가 지금 out보다 더 무거워가지고 block out 이렇게 하나로 쓸 수도 있고요. 두 가지가 있다 이거죠. 블록 아웃 했다. The moon had blocked out the light of the sun. 빛의 태양의 빛을 지나가면서 태양을 가리고 어둡게 하는 게 solar eclipse. 그럼 태양을 가리는 거죠. 다시 읽어볼까요? A solar eclipse occurred. 태양을 가리는 게 일어났다. 언제? When the moon passed directly. 바로 지나가고 있어요. 문이 지나가는 거죠. directly. 바로. 어느 사이를 between earth and the sun. 지구와 태양 사이를 지금 지구에서 보니까 태양을 보고 있는데 지금 지나가는 거죠. 그 사이를 지금. 근데 from earth 지구에서 보니까 it looks 그것을 보니 it looks 보다 이거죠. 마치 그 자동사 뒤에 부사절이 as if 마치 뭐처럼 문이 has blocked out the light of the sun. 그래가지고 태양을 가리는 것처럼 보인다. 어둡게 한다. 빛을 가리니까요. 달이. The moon has blocked out the light of the sun. 차단했다 이거죠. 어둡게.